2,800원짜리. 네, 월척 잡으면 된다. 월척 잡으러 갑시다. 따다단단, 따다단단, 따다단단. 어디 월척은 어디 있을까요? 월척을 찾으러 가봅시다. 어, 저기, 저기. 아, 얘도 솔직히 좋은 월척은 아닌데. 잡았으니까. 오케이. 일로와. 자식 보소. 반항 그만해, 이 자식아. 가자. 집에 가자. 만선의 기쁨을 안고 집으로 갑니다. 좋아요. 딴따단, 딴, 딴딴딴. 팔아주고요. 뉴 캐스. 캐스가 있나요? 바이 원펌. 범부를 한번 사보래. 어? 휴즈 훅이 생겼다. 캐치 라저 피쉬. 없이. 리캐스팅 없이. 뭐야? 리캐스팅 없이 라저 피쉬를 잡는다고? 이게 뭔 말이죠?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저거 한번 써보자. 일단은 범부 한번 써줘서 그냥 한번 던져봐. 아무리 봐도 너무 웃겨. 이거 휴즈 라저 이거 한번 해보자. 어딨냐? 한번 써보자. 휴즈. 좋아. 어디냐? 자, 봅시다. 큰 물고기 잡으면 되거든요, 이거. 야, 여기 상어 지나갔잖아 방금. 왼쪽에 밑에 있는데. 아, 이거 조금 더. 어, 상어 잡았다. 오케이, 좋아요. 뭐야, 땡기면 되나 이거? 어? 땡겨지는데 이거? 땡겨지는데요? 상어? 어, 뭐야. 어, 반항하네 상어. 잠깐, 땡겨져요 근데? 어, 땡겨져. 살짝 이게 왔다가 와리가리 하면서. 어, 잘 땡겨라. 아, 이거 잡으면 월척이다, 월척. 야, 이거 되게 비싼 상어야. 아, 올려. 살짝 올리고요. 자, 힘 조절하면서. 땡겼습니다. 솔직히 조금 더 위로 올려. 이제 힘 조절하고. 야, 이 저항이 장난 아닌데. 역시 상어라서 손맛이 있네, 손맛이 있어. 야, 이것 봐.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좋아. 누가 이기나 해보자. 좋아, 힘 조절하면서 끌어올리고요. 지금이야, 지금. 잡았다, 64,000원. 뒤에 던져놔. 한 마리 더 줍시다. 아이고야, 이제 돈 벌기 쉽네, 이러면 돈 벌기 쉽지. 좋아. 한 마리 더 던져, 잡아, 상어. 자, 조그만 물고기 이거 잡아야 되는데. 딴딴, 딴딴딴딴. 아, 얘가, 어? 설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 아니지? 뭐죠? 아! 그거 사라졌어. 미친. 아, 그걸 몰랐네. 월척을 잡는 대신 그게 사라지네. 오케이. 일단 알았고, 내가 배웠고요. 휴지 훅, 다시 던져. 다시 던져봅시다. 야, 조그만 물고기가 먹긴 먹어야 되거든요. 얘가 먹어야 되고. 근데 위치가 지금 이게 큰 물고기가 이게 있는 깊이가 아닌데 이게. 기다려 볼까요? 잠깐. 이거 잡아 땡기면 어떻게 되는데? 궁금하다. 잠깐. 야, 네가 먹으면 안 돼. 던지면요? 아, 사라지네. 아, 일단 이해했습니다. 저의 원리는 이해했는데. 아, 좀 아깝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저 이게 큰 상어 위치를 알고 던져야 되네 이거는. 오케이 좋아요, 이해했고. 다음에 또 한번 잡아봅시다 상어. 지금 상어 제가 3마리 잡았으니까 당분간 상어 잡기 어렵겠죠. 아, 네가 먹으면 안 돼. 얘 줄 생각 없죠, 저. 아, 얘도 싫어. 일로 와, 다시 잡아요. 자, 큰 물고기 어디 있나? 물고기야.
아, 얘가 먹었네. 다시 끌어올리고요. 뭐야 뭐야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퀸피쉬 다시 던져줍니다. 일로와. 자, 밑에 내려가서 큰 물고기를 낚아와라. 어디 보자, 큰 물고기 어디 없냐. 예예예예. 야, 냄새 안 맡아? 냄새 맡아? 이걸 안 맞네, 냄새를. 야, 문 더. 아, 아이씨. 야, 왼쪽으로 당겨요. 왼쪽으로 당겨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잡았죠? 자, 이게 배 운전술입니다, 바로. 좋아요. 끌어올리고. 천천히 힘 조절하면서. 자, 잡았다. 뒤에 걸어놓고. 아야, 뭐해. 제발. 형, 제발! 아니, 씨. 도대체 어떻게 던지라는 거야, 그러면은. 아, 진짜. 완전 빡치게 하네, 사람을. 자, 일단은 조금만 그냥 잡아. 이렇게 잡았고, 던져 멀리. 중간 사이즈로 바뀌었으니까. 아, 이걸 얘가 먹네? 일단 조금만 그냥 잡아. 잡았고. 살짝 뒤에 와서 여기서 살짝 던질게요. 아, 올려. 다시 멀리 던져봐. 아, 이거 뭔데? 자, 이렇게 당겨서. 상어 어딨어? 상어 일로와. 상어 잡고요. 상어한테 다시 던져요, 이거. 멀리 던져줍니다. 자, 밑에 물고기 잡아보자. 어딨냐, 큰 물고기. 어, 뭐야, 저거? 저거 뭐죠? 아, 처음 보는 저거 뭔데? 아, 안 돼, 이거. 이거 내 물고기야. 야, 건들지 마. 뒤에 던지고요. 안 돼. 미친, 뭐 하는 거야? 아, 지금 왜 이러냐? 아, 분명히 뒤에 던졌거든요? 아니, 왜 이래? 게임이 미쳤나? 아니, 개열받네? 개짜증나네, 순간적으로. 나 원래 인성 안 부리는데, 이거 순간 열받네요. 몇 번째 이러니까 지금. 살짝 스트레스 받네. 얘, 일단 잡아줘. 얘 잡아주죠. 올라. 일로와. 얘도 잡아주고 얼마 안 하지만 일단 잡아놔요. 뒤에 던져. 카우피시. 또 한 마리 더 잡죠. 노랑이 얼마나 하냐? 노랑이. 아, 노랑이 잡고 싶었네. 다시 한번. 여기 바로 상어가 있으니까 바로 밑에 던질게요. 바로 밑에 던져봐. 아. 아직 이게 익숙치가 않아. 살짝. 상어 왔죠? 상어한테 상어 던지죠. 이쪽으로 좀 가서 상어 던져줘. 일로와. 어떤 물고기를 잡을까요? 어떤 물고기가 낚일까요? 자, 보자. 두근두근. 어, 주위에. 어? 쟤. 야. 야, 월척이다. 자, 먹었죠? 일로와. 힘 조절하고요. 자, 11,000원짜리. 좋아요. 일로와. 뒤에 던져놓고. 아야, 미친. 야. 괜찮아요. 이거 왜 자꾸 저렇게 되냐? 침착하게라 몇 번이나 이러냐, 진짜. 사람이 무슨 뭐라 그러지? 그 뭐라 그러죠? 학습 능력이 있어야지 이게 몇 번째 이거 당하는 거냐. 그러냐 안 그러냐. 진짜 왜 그러는 거냐 도대체. 아, 여기 얘한테 주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던지면 안 된다. 여기서 던지지, 여기서 살짝. 아, 안 되네. 조금 힘 줘야겠네. 아, 너 왜 와. 멀리 던져서 저기까지 끌어오죠. 얘 잡아서 와. 얘 끌어올리고. 잡아줘. 던집시다. 여기서 던지면 될 것 같아요. 가자. 어, 더 멀리서. 아, 세연님 하이요? 아니요, 저 잠깐 자고 왔어요. 피곤해서. 여기서
얘 잡고 싶었던 건 아닌데 얘 얼마죠? 아 얘는 좀 필요 없는데 다시 잡아 다시 잡아. 딴딴 딴 딴딴 딴딴딴 물고기가 어디 없나? 야 여기 아까 전에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얘 잡아야 되는데 야 어디가? 아 이거 다시 던져야겠다. 다시 던져볼게 다시. 아야야 너 먹지 마. 쟤 잡아야 돼. 11,000원짜리. 다시 끌고 와서 다시 잡을게요. 이렇게 던져주고 자 잡으러 갑시다. 11,000원짜리 물고기. 뭐가 다행이요? 제가 게임 좀 쉬고 와서요? 딴딴. 아 얘 온다 온다 올라오죠? 얘 잡으면 돼요. 여기 미끼를 이렇게 갖다 주면 이제 먹겠죠? 아 얘 몇 번째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한 세 번째 놓치는데 이번에는 잘하자 잘해. 힘을 줘서 뒤에 던져야 돼. 이런 큰 물고기는 힘을 줘서 뒤에 던져야 돼요. 어 그냥 딸깍 해가지고 던지면은 애들이 안 돼. 세연님은 게임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했어요? 좀 더 하지. 딴딴딴딴 딴딴딴딴 조그만 물고기 잡아주고요. 오케이 뒤로 가죠. 여기 중간 사이즈 물고기 있을 거거든. 나 이렇게 한번 던져주고 어? 어디 갔지? 중간 사이즈 물고기 잡아. 아! 이거를 킵한다고? 자 물고기 잡고 자, 끌어올립니다. 중간 사이즈 물고기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살짝 던져서 바로 끌어오면서 얘 잡아주고. 좋아 미끼 이제 걸었어. 걸어버렸어. 큰 물고기 마지막 큰 물고기 잡으러 갑시다. 만선의 꿈을 안고. 자 여기가 이제 바다 끝이거든요. 자 가자. 어딨냐 물고기야. 자 어떤 물고기가 있을까요? 노란색 물고기. 어 야야 니가 먹지 마. 어쩔 수 없지. 아야야! 아, 그 힘 조절 했어야지. 힘 조절 왜 안 했냐. 다시 잡아야겠다. 다시 던지고요. 자, 이 빨간색 물고기 잡아주죠. 얘 빨간색 물고기 아시죠? 저 12,000원짜리거든요. 자, 다시 던져봐. 침착하게 멀리 던지고요. 없네. 주변에 딱히 없나 본데. 어, 주변에 중간 사이즈 물고기가 없어가지고 이거 잠깐 뒤로 빠져야겠는데? 뒤로 좀 빠져서 물고기 잡읍시다. 여기다가 미끼 던지고 툭 끌어오면서 조그만 물고기 잡아주고요. 중간 사이즈 물고기 저기 있다. 바로 밑에 던지면 아 좀 멀리 던져야겠는데? 상어 일로와 상어야. 오케이, 상어 잡아주고 다시 멀리 던질게요. 샥. 얘 잡았네. 얘도 나쁘지 않지 뭐. 자 뒤에다가 던져놓고요 뒤에. 아 이게 톡 던지면 안 되는데 자꾸 톡 던지네 나도 모르게. 살짝 앞에다가 던져서 얘 낚아야 돼. 앞에 조금 힘 줘서 던집시다. 얘 낚아요. 얘 일로와. 좋아 얘 낚았고 얘 살짝 멀리 던져요. 멀리 가라. 좋아 얘 다시 낚고. 좋아 잡았고 뒤에 던져놔. 뒤에 이렇게 살짝 힘줘서 던져놓고요. 됐죠? 보트는 꽉 찼지만 물고기 한 마리 더 잡을 수 있습니다. 좋아 멀리 던져서 중간 크기 물고기 일단 잡아놓고 멀리 나가면 돼. 일단은 보자. 중간 크기 물고기 얘 잡자. 오케이 오케이 끌어와봐요. 잠깐만 여기 왜 이렇게 방해꾼들이 많아. 자 끌어오고요. 일로와 얘 비싸지 않냐? 아 얘 엄청 안 비싸네. 앞에 가서 큰 물고기 잡아야 돼. 가자. 자
먼 바다로 나왔습니다. 다시 물고기 던져보죠. 자, 어딨냐? 큰 물고기야. 아! 얘가, 아, 아까 전에 걔잖아. 내 줄 끊고 달아난 그놈. 일로와. 너도 내 물고기 밥이 되어라. 던지고요. 큰 물고기 어디 한번 보죠. 어딨나, 큰 물고기가. 없네. 주위에 물고기 안 보이죠? 좀 기다릴까요? 어? 아, 저기 좀 멀어가지고 좀. 어, 예, 예. 얘 잡으면 되겠다. 일로와. 좋아. 11,000원짜리. 자, 끌어올리고. 힘 조절 잘해야죠. 좋아, 좋아. 점점 끌어올리고 있어요. 야, 근데 어디로 돌아가냐, 얘? 뭐야. 어디까지 가? 자, 일단은 많이 끌어올리긴 했는데 약간 얘가 멀리 가긴 했는데. 자, 가면서 저도 이쪽으로 가면서 끌어올려보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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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일로와. 네가 마지막 내 만선에, 어? 마지막 물고기야, 네가. 자, 끌어올렸어요. 수고. 집에 가서 팝시다. 야, 8200원이야. 8200달러. 좋아요. 팔고요. 야, 157,000원. 와, 부자 됐다. 아, 이거 다음 배를 빨리 뽑아. 어, 파. 다음 배 되는구나. 이 배 밥으로 뽑을게요. 더 멀리 배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어, 갑시다. 갑시다. 가자, 가자. 야, 배가 좋아졌는데 확실히. 그리고 물고기도 8마리 채울 수 있어, 이제. 좋아요. 멀리 나가 보죠. 어, 확실히 멀리 나가는 것 같은데, 느낌이? 어, 확실히 멀어, 멀어, 멀어. 와, 어디까지 가? 여기 한번 던져볼게요, 미끼. 어떤 물고기가 사나? 어? 처음 보는 물고기다. 어, 얘도 처음 보는 물고기예요. 한번 잡아볼게요. 어, 보거네, 보거, 보건데? 보거야, 보거. 1600원. 던져서, 얘, 얘, 얘 한번 잡아보자. 얘 잡아보고요. 얼마냐, 얘? 어, 얘 비쌀 것 같아, 느낌이. 잠깐, 잠깐. 끌고 와, 끌고 와. 6,800원. 어, 괜찮은 가격인데요? 일단 얘도 미끼로 써서 큰 물고기는 뭐 있나 확인해보죠. 얘 앵무새처럼 생겼냐? 보고. 앵무새처럼 생겼네요, 앵무새처럼. 어, 지하에. 오야, 아. 야, 백상아리. 아, 6,800원짜리 미끼를 그냥 후딱 먹어버리네. 자, 일단 보고 다시 잡아줘. 보고 일로와. 보고 잡아주고. 오케이. 보고는 아무도 안 먹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시 물 넣어가지고 잡아봅시다. 괜찮은. 어, 쟤. 얘 한번 잡아보죠. 어, 뭐야, 왜 안 잡아나? 못 먹어, 왜? 어, 잡았죠? 잡아봅시다. 6,600원인데 일단 얘도 던져볼게요. 큰 물고기 잡고 싶거든요. 자, 보자, 지켜보자. 어디. 아, 저 상어 안 돼, 저 상어 안 돼. 자, 이렇게 올려서요. 아, 저 상어 때문에 안 되네. 자, 일단 왼쪽으로 살짝 가볼게요. 자, 왼쪽으로 가보면은 좀 괜찮은 물고기 있을까요? 어디 보자. 없나? 이제 괜찮은 물고기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설마? 어, 예, 예, 얘라도 잡아야 돼. 저 빨간 물고기라도. 빨간 물고기. 쟤한테 잡히는 게 좋은데, 쟤. 아, 얘 잡았네. 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네, 얘 끌어올립니다. 일로 와. 그만 난리치고 올라와, 이 자식아. 3,400원. 야, 너무 싸잖아, 솔직히.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이거 저기 바깥에 있는 중형 물고기보다 얘가 더 싼데? 나가야겠다. 그냥 저 상어 잡아봐. 어딨냐? 상어 잡아볼게요. 상어 어딨어? 여기서 이거 해서 상어 잡아보자. 잠깐만. 멀리 던져서요. 자, 내려가라, 얘들아. 내려가.
상어가 이거를 물까요? 안 물까요? 상어가 있거든요, 지금. 밑에 상어 있는데 이거를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오케이. 아! 이게 아니었어. 중형 물고기 미끼를 단 다음에 가야 돼. 아니면 아닌데? 아 이거 이게 좀 난해하긴 하네. 일로 와봐 상어.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일단 한번 해보죠. 상어를 잡는다고 해보고 이렇게 던져서 가면은 자 보자. 중형 물고기가 먹어주면 되는데 어 잡혔어. 야 상어 일로와. 올라와 이 자식아. 야 이거 얼마짜리냐? 이거 한 8만원짜리였던 것 같은데? 잡기만 하면 8만원이거든요? 야 이번에 배 바꿀 수 있어 잘하면. 배 얼마인지 기억 안 나는데 한 30만원 하지 않을까? 야 일단 끌어올려 볼게요. 침착하게. 아 이게 힘 세다. 야야 천천히 올라와라. 그냥 포기해라 순순히. 이미 잡힌 목숨이다 너 아니냐? 오 야 힘이 장난이야 장사. 오 힘이 장사인데 저 완급 조절 잘하면서. 좋아요 완급 조절 잘했죠? 다시 한번 내려가고. 야 이 자식 힘이 장사네 진짜. 야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 이 자식아. 끌어올려주고 내리고 끌어올려야 다시 내리고 끌어올려. 아야야야 줄 끊어질 뻔. 다시 끌어올리고. 좋아 나는 풀어주고 다시 올리고 다시 풀어주고 올리고 풀어주고 올리고 풀어주고. 야 적당히 해라 이제 올라와라. 적당히 해라. 야 아무리 비싸도 이거 왜 이렇게 오래 버텨. 아 하긴 상어니까 힘 좀 빼려면 좀. 야 거의 다 올라왔었는데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네. 아 역시 상어라 좀 다른가? 좋아 침착하게 해보죠 침착하게. 좋아요 힘 빼고 있어 힘 게이지 얼마 안 남았을 거야 얘도. 오 힘 많이 빠졌나봐. 좋아 자 줄 잘 보면서 빨간색 되면 안 되거든요. 오케이 끊어져 빨간색 넘으면. 자, 올리고 자 다시 한번 올리고요 빼고 다시 올려봐. 자 힘 좀 빼고 다시 올립니다. 좋아 자 올라온다 잡았다 이거. 85,000원 잡았습니다. 일단 뒤에다가 이렇게 걸쳐 놓죠. 좋아요. 자 물고기 한 마리 더 잡자. 어딨냐 물고기. 여기서 중간 사이즈 물고기 한 마리 잡아야겠죠? 조그만 사이즈 잡아주고요 중간 사이즈 던져준다. 중간 사이즈 물고기 잡으면 돼. 딴딴딴딴. 뭐야 여기 밑에 근데 반짝이는 물고기 있었는데? 다시 한번 던질게요. 야 이것도 3200원이야? 웬만한 큰 사이즈의 물고기보다 좋네. 자 이렇게 와가지고 얘한테 물고기 주고요. 일로와. 얘가 약간 멍청하네 근데. 어? 여기 빨간색 쟤 비싸잖아. 왜 안 먹냐 이거 근데? 제가 먹어도 되는데? 이거 12,000원짜리인데 물고기? 저 물고기 안 먹는데요 근데? 던져봐요 다시.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어 뭐야 이거 아무나 먹어. 오케이 끌어올려요. 자 끌어올리고 살짝 힘주고. 오 힘이 세네 좀. 그래 맞자지. 나 상어도 잡은 사람이야 임마. 6,600원 다시 던져줘. 잡아봐 이 자식들아. 큰 물고기 잡습니다. 큰 거 월척 잡아야 돼. 내려오면은 쟤가 있고요 얘가 있네요. 일단 잡아보죠 얘. 야 어디까지 내려가. 그만 내려가 친구. 자 끌어올려주고요. 오 야 힘이 장사인데요.
자, 그래 맞자지. 상어보단 약하죠. 자, 힘 조절하면서 그냥 끌려오네. 자, 6,500원. 뭐야? 그럼 굳이 이거 잡을 필요도 없잖아. 뒤에 던져놔요. 이거 그냥 여러분 조그만 거 잡아서 중간 사이즈 잡는 게 제일 이득인데 이러면? 일단은 조그만 물고기 잡아야 되니까 잡아봐. 조그만 물고기 잡아놓고 오케이 잡았고요. 여기다 던집니다. 중간 사이즈 물고기 잡자 그냥. 딴딴딴딴 됐고 어디 보자. 아 얘가 잡혔어? 근데 좀 비싼 중간 사이즈 물고기가 안 보인다. 자 일단 돌려보죠. 딴따단따단 어떤 물고기가 잡힐까. 딴딴따단 자 왼쪽으로 돌리면서 자 왼쪽으로 한번 가보죠. 하, 애매하네. 일단 얘 잡아. 얘 끌어올려서 그러면은 여기다가 멀리 던져보죠. 오케이 오케이. 예, 좀 괜찮은 물고기 잡힐지 한번 봅시다. 되게 멀리 나간 것 같은데 별로 멀리 나가질 않았나 봐. 물고기가 그렇게 막 많이 바뀌진 않았어. 자, 이거 얘가 먹으면 안 돼. 자, 이거 큰 사이즈의 물고기가 없는데 다시 던질게요. 안 돼, 안 돼! 다시 멀리 던져줍니다. 어디 보자. 아 왜래 이거. 여기 있었는데 괜찮은 거. 예 잡아 올려주죠. 얘 얼마였지? 기억이 안 나네. 8,400원 괜찮지. 뒤에서 던져 놓을게요. 한 마리 더 잡자. 일단은 작은 물고기 한 마리 잡아주고 일로와 작은 물고기. 예, 상어 잡아주면 되겠죠? 상어 다 왔죠? 바로 앞에다가 던져주면 상어 잡히고. 야 상어 어야 해봤잖아 상어. 아니 만선의 꿈을 이렇게 상어가 얼마 하지도 않는 물고기인데 저거. 일단은 끌어올린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끌어올린 다음에 다시 던져줘요. 중간 사이즈 물고기 찾아야 돼. 딴 딴딴딴 야야 얘들아 먹지마. 니네가 먹지마. 이거 상어 줄거야 상어. 자 상어. 야 상어야 미끼 냄새 안 맡니? 자, 상어가 어 얘 잡았다. 얘 잡았으면은 얘 다시 던지면 되겠죠? 오케이 좋아요. 야, 물고기들이 근데 밤이 돼서 그런가 어디 가는데? 어 이거 밤낮도 있나봐. 그쵸 밤낮도 있나봐. 어디 갔어 애들 물고기가. 안 보인다. 그리고 어 뭐야 저거 엄청 빠른 거 있는데. 오죠 이 물고기. 아니 안 보여. 근데 이게 안 보여요. 그 밧줄이 너무 어두워서. 1초 감으로 1초만 누르고 떼고 1초만 누르고 떼고만 해볼게요. 이거 무슨 물고기야 안 보여서 뭐. 어 근데 계속 아주 흐리게 보이긴 하거든요. 아주 흐리게 제 화면에서 아주 흐리게 보이는데 이게 또 밤낚시도 또 절묘한 타이밍이지. 아 밤낚시를 이렇게 구현해놨구나. 난 항상 낮인 줄 낮일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밤낚시도 있네 이게. 자 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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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자 올라왔죠. 펠리시 12,500원 괜찮네. 뒤에 던져놓고. 자 이렇게 뒤에 던져놓고요. 자 이제 아직도 많이 남았어. 뭐야 뭐야 왜 그래. 어 다시 천천히 던집니다. 야 물고기 저거 큰 거 뭐야. 지금 보니까 조그만 물고기가 없는데요. 어디 갔어 조그만 물고기들 다. 밤이라서 다 집에 갔나. 어 조그만 물고기가 없는데
그러네, 다 큰 물고기밖에 없는데요? 이쪽으로 나가야 되나, 그러면? 한번 나가볼게요. 아까 오른쪽